지금 이곳은 이름범 로키의 설경 드라이브를 시작하는 쿠트니밸리 뷰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곳 쿠트니 국립공원을 출발하여 밴프 국립공원을 거쳐 제스퍼 타운까지 약 350km를 드라이브하면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경치를 질감할 예정입니다. 앞에 보이는 산 설경과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서막에 불과한데도 벌써 감탄사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운전해가면 하얀 로키의 매력에 감탄사 연발일 것 같네요. 현재 드라이브 중인 도로는 남쪽 93번 하이웨이입니다. 편하게 쿠트니 하이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쿠트니 국립공원이 끝나고 밴프 국립공원으로 들어왔음을 알려주는 캐슬 마운틴이 앞에 보입니다. 이름 그대로 거대한 성이 연상되네요. 로키 마운틴을 상징하는 산들 중 하나로 종종 소개되는 웅장한 캐슬 마운틴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캐나다를 동서로 관통하는 1번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를 탔습니다. 제스퍼 타운으로 연결되는 아이스필즈 파크웨이를 타기 전에 밴프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레이크 루이스에 들렀습니다. 아름다운 이른봄의 하얀 호수 전경은 보통 그리 쉽게 볼 수 없는데 이번엔 좋은 날씨 덕분에 감상하며 잠시 쉬었다 갑니다. 하얗게 꽁꽁 얼은 레이크 루이즈 주변 경관과 아이들의 재미있는 하키 놀이도 보고 나서 제스퍼로 향하는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라 불리는 북쪽 93번 하이웨이를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하이웨이 왼편 산을 보세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고 깨끗하며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창밖으로 보았던 로키의 어느 전경보다 더욱 웅장하고 특별한 것 같은 기분에 설레는 마음 한가득입니다. 230km 길이의 아이스필즈 파크웨이는 사시사철 로키 최고의 하이웨이 구간이며 오늘 드라이브의 하이라이트이지요. 전방에 피라미드같이 생긴 뾰족한 산봉우리가 보이네요. 그러면 봉우리 밑으로 워터폴 레이크가 있다는 사인입니다.
레이크 루이즈를 출발하여 여기까지 운전해 오면서 옆쪽으로 지나간 밴프의 유명한 호수는 볼 레이크, 페이토 레이크, 그리고 워터폴 레이크입니다. 호수가 꽁꽁 얼어버렸기 때문에 레이크 루이즈를 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호수들은 보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하얀 루키산에 자꾸만 시선이 가서 운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차들이 많지 않아 설산을 감상하며 운전을 해도 사고의 위험이 적어 다행입니다. 레이크 루이즈를 출발해서 약 1시간 정도 지났고 아직 밴프 국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화장에서 보던 그림 같은 사스카치완 리버에 도착합니다. 저희는 사스카치완 리버에서 파스텔톤의 예쁜 파란색으로 얼어붙은 강을 보며 운전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스카치완 리버에서 잠시 쉬었다가 제스퍼 국립공원의 아사바스카 글레시어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눈 덮인 산 도로의 정상을 넘으면 밴프 국립공원은 끝이 나고 제스퍼 국립공원이 시작됩니다. 제스퍼 국립공원의 아이콘 아사바스카 글레시어가 나올 때까지 로키의 설경을 편안히 감상하세요.
밴프 국립공원의 경계인 윌콕스를 지나 이제 제스퍼 국립공원에 들어왔습니다. 레이크 루이즈를 출발한 지 약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제스퍼 국립공원의 랜드마크 콜롬비아 아이스필드에 있는 아사바스카 글레이시어 앞에 왔습니다. 여름에는 설상차를 타는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지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스퍼 타운을 향해 드라이브합니다. 아사바스카 글레이시어와 제스퍼 타운 사이의 여러 제스퍼 국립공원 명소들은 여름과 가을에는 꼭 돌아보는 코스입니다. 쿠트니 국립공원에서부터 약 350km를 드라이브하며 감상한 로키의 설산 경치는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